하반기 6월에서 12월에 돈과 재물이 넝굴째 들어오는 호랑이띠는 몇 년생일까요? 부의 초월자선을 타고 연봉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호랑이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 호랑이띠 운세로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연봉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호랑이띠가 있는데 이런 호랑이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열정 빼면 시체, 행동력이 강한 호랑이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데요. 하반기에는 행운수, 사업수가 좋아 금전, 재물이 따르고요.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만큼이나 두둑한 동기운이 호랑이띠들에게 딱 달라붙어 오는 시기인데요.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이 힘을 발휘해서 다시 돈을 벌어다 주는 시기로 도래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 하면은 사업운이 확장이 되는데요. 창조적인 능력과 금년 성실함이 만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연봉이 배로 증가하겠고요. 또 투자를 잘 하시게 되면은 그 수익이 10배까지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직장인들은 자기의 위치가 향상이 돼서 직원들을 거느리는 오너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친구나 동료에게 실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화가 나 짜증을 내면 들어온 복이 나갈 수 있으니 감정 기복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각 나이별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8년 26세인 무인생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용돈을 받거나 대회나 공모전에 응시하면 부상과 상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업을 찾는 중이라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제 역할을 톡톡히 하시겠습니다. 새 계획을 추진하는 좋은 때이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지금 이 시기를 건설적으로 보내시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6년 38세인 병인생입니다. 자기 사업체를 꾸리거나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 많은데요. 재물 때문에 살짝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걱정, 나가도 걱정인데요. 돈 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을 쫓지 않아야 돈이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돈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남다른 풍모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로의 경우 애무를 깔끔하게 관리하시면 배우자가 될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결혼을 앞둔 커플인 경우에는 상견례를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어서 1974년 50세인 갑인생입니다. 갑인생 분들 축하합니다. 대운이 열려 돈이 돈을 부르는 시기를 맞이했거든요. 직무 능력이 완숙하게 익은 때인데요. 주변 사람들 또한 능력이 좋아지는 시기라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특출난 분들은 사업의 규모가 크게 10배로 확장될 텐데요. 오너의 자리에 앉으시면 연봉 또한 배로 오르리라고 봅니다. 성장할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계약이나 일을 진행하는 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주식이 하루아침에 두세 배 올라가듯 인생 또한 떡상을 합니다. 이어서 1962년 62세인 이민생입니다. 이민생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때가 가고 정말로 좋은 기운이 찾아옵니다. 착수하는 일마다 성취하는 그러한 시기이네요. 요 근래에 일을 그르치거나 돈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고생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 문서운이 아주 잘 들어왔는데요.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매 차익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고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가게 매출이 뻥충 뛰어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경쟁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고 배척하면 함께 망하고요. 연대하고 화합하면 함께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결혼이나 승진, 출산처럼 뜻밖의 경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스트레스가 몸으로 와서 크게 아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0년 74세인 경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쇠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28청춘, 건재한 분들이 많은데요. 돈이 없어서 모양 빠지는 일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머니에 내가 쓸 돈은 항상 채워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잘 쓰던 물건이나 가전제품이 고장이 난다라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위나 추위에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힘이 들 수가 있는데요. 날이 지나치게 덥거나 추울 때엔 바깥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또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친구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아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투게 되시거든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요. 먼저 사과를 해 보십시오. 사과를 하면은 더 큰 복이 내게 달려든답니다. 이 호랑이띠 분들은 리더의 자질도 충분한데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랫사람을 잘 살피고 통솔하는 호랑이띠가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설을 퍼붓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암 유발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지요. 재물과 명예는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따른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띠의 하반기에 또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호랑이띠 하반기의 개운법 하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호랑이띠는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잘 붙드시면요. 돈을 모으는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하반기 개운법 둘. 간혹 몇몇 호랑이띠 분들은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세요.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시면요. 그 뒤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시작부터 하십시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에 호랑이띠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어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